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태조산의 중턱. 도리사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을 맞는다. 1100여 성상이 지났지만 처음 기둥이 세워지던 그날 그대로의 목탁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리사는 이 땅 신라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 최초의 사찰이다.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은 이곳 도리사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신라 불교의 첫싹을 틔웠다. 신라 눌주왕 2년인 418년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아도 화상은 신라 땅에서 절터를 찾아 헤매던 중 한겨울 흰눈 속에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터에 신라 최초의 절을 짓고 이름하니 도리사였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 조촐한 십여 동의 전각들 속엔 신라 땅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려던 아도 화상의 숨결이 남아 전한다. 1600여 년을 헤아리는 한국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절들이 지어지고 또 무너져갔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신라 불교의 발상지인 도리사는 초전 법륜지로서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420년 전후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아도 화상이 신라에 들어온 때와 포교 활동을 감안할 때 그렇게 추정되는 도리사의 역사는 이 땅 불교 역사의 시원이 어떠했는지 일러주고 있다. 도리사 도량 동쪽 끝 아래 서 있는 아도 화상 사력비와 좌선대는 이런 사실들을 전해준다. 아도 화상의 재주와 정신이 스며 있는 사적비. 이 사적비는 인조 때인 1639년에 세운 것으로 아도 화상의 열정적인 구도와 전법의 삶이 기록돼 있다. 커다란 바위를 평평하게 깎아 정방형의 방석 모양으로 다듬어진 좌대가 언제부턴가 이곳에 있어 왔다. 신선대라고도 하는 이 좌선대는 아도 화상이 참선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초기 불교의 전래 과정과 이 땅에 자리잡기까지의 험난했던 역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인도를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처음 전래된 때는 삼국시대이다. 삼국 중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이다. 372년 6월에 중국 전진해왕 부견은 순도를 시켜 고구려 소수리왕에게 불상과 경전을 전했다. 백제는 12년 뒤인 384년에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게 된다.
인도의 고성 마르난타는 동진을 거쳐 백제 서울인 남한 산성으로 들어와 불법을 폈다. 이어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법을 전해받으니 법흥왕 14년인 527년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의 전례에 대해서 그다지 배타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고구려와 백제의 왕실이 불교에 대해 호응을 보인 반면 신라 왕실은 처음 접하게 되는 불교에 대해 무거운 빗장을 질렀다. 고구려의 승려인 아도화상은 처음에 신라 왕실의 문을 두드렸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다. 그의 조국 고구려와는 사뭇 다른 높은 벽을 느낀 아도화상은 선산에 있는 모리의 도움으로 굴실을 만들고 거기에 기거하며 포교를 시작했다. 눌치왕 2년 때인 418년의 일이다. 고구려와 백제 첫 불교 전파가 왕실로부터 시작된 반면 신라 불교는 민중들 그 근저로부터 출발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527년에야 신라는 비로소 정식으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인 역시 이 자돈의 순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당시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정서를 잃게 한다. 따라서 아도화상의 호교 활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험난한 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해 가장 배타적이고 수용이 늦었던 신라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하고 발전한 것은 어째서인가? 중국 위나라의 아굴마와 고구려의 고드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아도화상이다. 5세에 출가한 아도는 16세 위나라로 가서 아버지 아굴마를 만나고 현창 화상의 강석에서 공부한 뒤 19세에 귀국했다. 그리고 어머니 고도령의 구원으로 신라 포교의 대장정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그는 처음 신라 왕실에 들어가 불교를 알리려 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이를 무척 꺼려했으며 심지어 아도화상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왕실 포교에 실패한 아도화상은 저자거리로 내려온다. 그리고 이젠 왕실이 아닌 기층민인 민중들을 상대로 포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은 여전했다. 이때부터 아도화상은 모래의 도움으로 그의 집에 굴을 파고 숨어 살며 포교를 해나간다. 당시 아도화상이 숨어 살던 해평면 도계동 모래장자의 집터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모래정이라는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다. 아도화상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포교를 도운 모래는 신라 최초의 불교 신도이다. 사찰을 일컫는 절이라는 용어도 이 신라 최초의 신도인 모래에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다. 모래의 모는 한자의 털이란 뜻으로 모래는 곧 털례가 된다. 털례가 줄어서 털이 되고 털이 음운 변화를 일으켜 절이 됐다는 설이 그것이다. 모래의 누이인 사시도 여승이 돼서 설아벌 안에 영흥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모래 일가는 아마도 신라 최초의 불자 집안이 아니었을까 한다. 모래와 아도화상이 힘을 모아 불법을 펼친 사실을 볼 때 모래는
신라 불교를 일으킨 제2의 주역이다. 숨어 살던 포교사인 아도화상은 어느 농부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길렀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불교의 진리를 가르쳤다. 아도화상이 천 마리의 소와 천 마리의 양을 키운 곳은 우천골, 양천골이라고 해서 그 지명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모래의 집이 있었던 도계동은 아직도 우실이란 지명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639년에 영희 스님이 제작한 도리사 사적에 소상하게 나타난다. 일권 일책의 목판본으로 된 도리사 사적 첫머리에는 아도화상의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또 아도화상의 행적 등 출가에서 금수굴에서 입적하기까지의 선구적인 생애 전반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이 사적기는 신라 본기, 기예림 고기, 일선 군지 등에 나타난 도리사 관련 내용도 실었는데 도리사의 부속암자와 연못, 석비, 굴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에서 상주 쪽으로 달리다 보면 바다처럼 펼쳐진 해평면이 나온다. 동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바로 산문이 보이는데 그 아래에 아도 연못과 정자가 서 있다. 선산 땅의 이름을 높인 아도 화상을 기리기 위해 선산군에서는 이 연못과 정자를 조성했다. 신라 최초의 가람 도리사의 참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라암마을 송곡동 한가운데로 쭉 뻗은 도로 위로 위풍당당하게 솟은 산문. 태조산 입구에 세워진 도리사의 산문은 절에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아마도 산문과 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는 도리사가 유일하다. 1993년에 새로 지은 이 산문은 일주문 형식이며 크기는 13평으로 팔짝 지붕을 얹었다. 새 속에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 위에 산문을 세운 것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려고 했던 아도화상을 비롯한 이 땅 고승들의 전법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태조산 능선에 위치한 도리사는 채 10동도 안 되는 전각과 당으로 이루어진 자리다. 사찰이라면 구색처럼 세워지기 마련인 천왕문도 구경할 수 없는 곳. 그러나 여느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아도화상의 숨결이 곳곳에 스며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리탑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귀중한 성보를 간직한 도리사. 그래서 세속의 삿된 마음은 저 산문 밖에 놓아버리고 와야 제대로 된 도리사 참배가 이루어진다. 도리사를 새로운 승지로 발돋움시킨 사리탑 주위로 극락전과 삼성각, 태조선원, 반야정사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다. 새로 건립한 정멸보궁만이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모든 전각과 당원은 북동쪽에 모여 있다. 그 중심에 본당인 극락전이 자리한다. 극락전은 법당 안에 봉안한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과 같은 시기인 1645년경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8년 봄 아미타열의 좌상을
복음하기 위해 불상을 드러냈을 때 도리사 중숙이가 나왔다. 이 중숙이는 기록이 없어 전혀 알 수 없었던 장건 이후의 도리사 역사를 일부나마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중숙이에 의하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조의 정사년 6월에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음이 드러난다. 이때 대웅전과 6당 중 5당이 타버리고 금당과 아미타불 존상만 남게 됐다. 영조 때인 1729년에 대인 스님이 아미타 존상을 개금해 금당에 모시고 이 금당암을 도리사로 개칭했다. 지금의 도리사는 6당의 하나인 금당암 자리이며 절 아래 유허지가 원래 도리사 터다. 극락전에 모셔진 아미타불 좌상은 목조인데도 화마를 굴복시키고 350여 년간 도리사를 지키고 있다. 16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 존상은 1731년에 처음으로 개금불사를 했으며 그 후 다섯 차례 걸쳐 개금을 했다. 이 목불상은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아미타불 존상 뒤로 1876년에 제작된 아미타 후불 탱화가 극락전을 장엄하고 있다. 중생들을 이고 등락해 하기 위해 서방 정토에서 무량 설법을 펼치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극락전에서 남쪽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도리사 화엄 석탑이다. 일반 석탑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양식이 눈길을 끈다. 이 석탑의 기본형은 방형이다. 방형의 지대석 위에 기단이 놓이고 그 위에 탑신보와 상륜 등이 중첩되어 있다. 지대석은 신매 장대석으로 짜여졌으며 기단부의 네 구석에는 방주를 세웠다. 탑신은 3층이며 초층은 각면 장방형 석재를 3중으로 쌓았다. 그 위에 옥계는 일반형 석탑의 옥계석 형태와는 달리 지붕형의 옥계가 아니어서 받침이 없고 낙수도 없다. 각 층이 10개의 크고 작은 석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전 석탑의 구조와도 같은 일면을 보이고 있다. 이 화엄 석탑은 일반 석탑과는 달리 기단부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화엄 계단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 연유로 화엄 석탑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석탑으로 보물 제4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선산 일대에 있는 석탑 중 도리사 석탑과 같은 모전 석탑의 양식을 보여주는 석탑들이 있다. 선산 낙산동 3층 석탑과 선산 죽장동 5층 석탑 등이 그것이다. 일선교 사거리에서 해평 쪽으로 약 3km 떨어진 낙산리 논 위에 쓸쓸히 서 있는 3층 석탑. 약간의 석재가 결실되기는 했으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죽장동 5층 석탑이다. 이 탑의 높이는 약 10m로 5층 석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 선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죽장사지에 원 위치에 원형대로 전하고 있다. 두 탑 모두 부분적으로 모전 석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도리사 화엄 석탑과 같은 계열로 본다.
삼성각은 세존 사리탑을 사이에 두고 극락전과 남북으로 바라보고 서 있다.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맞배집이다. 전각 안의 존상은 칠성탱을 중심으로 좌우에 독성탱과 산신탱을 봉안했다. 도리사 삼성탱은 모두 1992년에 제작한 불화이다. 삼성각 앞뜰에 서 있는 옹기 모양의 세존 사리탑이다. 이 성보가 천여 년간 지목하고 있던 도리사의 사자호를 열어주었다. 신라불교의 물꼬를 튼 최초의 사찰이란 역사조차 묻힐 만큼 작고 퇴락한 도리사가 이 세존 사리탑으로 인해 초창의 명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1977년 4월 세존 사리탑을 해체 복원하는 불사를 하던 중 석가 세존 진신사리 일과가 봉안된 금동 육각사리함이 발견됐다. 금동사리함과 진신사리는 한국 불교계로서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리함들은 모두 사각이 아니면 팔각이었는데 이 금동사리함은 육각으로 돼 있다. 이런 양식은 처음 있는 예로서 주목을 받았다. 사리함의 육면에는 사천왕상과 보살상이 음각돼 있는데 조각 양식으로 보아 조성 연대를 8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리함은 국보 제208호로 지정돼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도리사 사리는 무색 투명하고 둥근 율무 크기의 큰 사리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리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진신사리는 아도 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하러 올 때 가져온 것으로 추측한다. 아도 화상이 신라 땅에 불심을 심어주고자 봉안했던 불사리는 15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 사리는 부처님의 몸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불자들은 불상보다 더 귀히 여기며 공경한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사리탑에 불사리를 봉안하고 그 앞에 정멸 보궁을 조성해 참배토록 하고 있다. 도리사는 불사리 발견과 함께 1979년에 사리탑과 정멸 보궁 성역 조성 불사를 펼쳤다. 금동 육각 사리함을 본떠서 건립한 석가열의 사리탑은 높이 560cm에 폭은 390cm로 이 사리탑에 불사리를 봉안했다. 석가열의 사리탑 앞에 있는 불사리 경배소인 정멸보궁은 1982년에 새롭게 건립했다. 정멸보궁은 맞배 지붕으로 크기는 모두 19평이며 바로 그 아래에 108계단이 깎은 듯이 조성돼 있다. 새로운 성지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리사 정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참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멸호궁 앞에 있는 석가열의 사리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정멸호궁 안에는 따로의 불상을 모시지 않았다. 정멸호궁을 찾은 불자들은 철저한 수행으로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봉우리인 불법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대 안에 부처를 보라. 그대가 바로 부처다. 불자라면 자주 듣는 얘기건만 이곳에서 듣는 그 말씀은 왠지 새롭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입적하실 때까지 나라 곳곳을 누비며 직접 전교를 하셨다. 아도 화상 또한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념 하나로 조국도 아닌 타국 신라에 들어가 불법을 전파했다. 그 아도 화상에 치열한 전법 의지가 서려 있는 도리사. 도리사는 아도 화상의 원력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포교 중심지로 새로운 승지로 거듭나고 있다. 조사전은 아도 스님의 진영을 모시기 위해 1820년에 지었다. 도리사 중수기에는 1807년에 절을 중창하고 조사전을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전화로 소실돼 다시 지은 것이다. 반야정사의 편액이 걸린 조사전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맞배 지붕으로 삼성각과 같은 구조이며 규모도 똑같은 7평이다. 아도 화상의 진영이다. 이 조사전에 모셨던 아도 화상 진영은 본사인 직지사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 있는 성보는 도난이 잦아 보관에 어려움이 많다. 1976년 6월 18일에 발견된 아도 화상의 석승상은 불교계뿐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절 주변 담벽을 보수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아도 화상의 석상은 고사에만 전해져 오던 도리사의 창건 연기를 사실로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이 된 것이었다. 한갓 전설로만 지부되어 왔던 도리사 창건 소라와 불분명했던 아도 화상의 존재가 이 석상 하나로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됐다. 그러나 아도 화상의 석승상은 1978년에 아쉽게도 도난당하고 말았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유구한 도리사의 역사는 태조 선원으로 해서 더욱 성과를 높이고 있다. 영남 제1의 선원으로 알려진 곳이 태조 선원이다. 도리사 태조 선원은 현풍의 도성암과 파계사 성전암 등 영남 지역 3대 선원 중 첫 손에 꼽힌다. 정면 7칸, 측면 8칸의 디귿자형 건물로 모두 50평의 태조 선원. 방사는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9개가 꾸며져 있으며 큰 방에는 1931년에 조성한 후불탱이 봉안돼 있다. 근세 이후 큰 스님 중 태조 선원을 거치지 않은 스님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선방이다.
매년 결제 때면 전국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한 철씩 나고 간다. 태조 선원이 제1의 선방으로 꼽히는 데는 주변 경관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도리사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 때문일 것이다. 수행인이라면 누구나 이곳 신라 땅에 처음으로 자비의 정신과 진리의 목소리를 전파한 본거지 도리사에서 한철 지내며 불법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터. 그래서인지 이곳 태조 선원에서 자신을 던져 피 흘리는 정진을 했던 근세 고승 운봉 스님의 석비가 도량 입구에 서 있다. 석비의 내용은 운봉 스님의 많은 지혜자 중 최근에 입적한 성철 스님이 썼는데 운봉 스님의 생애와 수행정신, 가르침 등이 새겨져 전한다. 운봉 스님의 제자 성철 스님도 이곳 태조 선원에서 치열한 수행을 했으며 성철 스님의 후학 역시 여기에서 용맹 정진을 했다. 앞서간 스승들의 철저한 자기 투쟁의 자취를 느끼며 푸른 눈을 부릅뜨고 자아 혁명을 위해 정진하는 스님들. 참나를 발견하려는 그들의 몸부림으로 이 땅의 불교는 더욱 튼실한 거목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도리사는 장건주 아도 스님이 못다 이룬 원력을 이어받아 포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아도 스님이 처음 불법을 편 도계면에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인 자비원을 건립했다. 덜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이루어가는 데 주춧돌이 될 자비원이다. 1993년에 불사를 시작해서 1995년 6월 20일 문을 연다.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자비원은 약 30여 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다. 자비원은 물질과 자본으로 치닫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의 하나인 노인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여생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 건립했다. 사회복지와 포교가 동시에 이루어질 이 불사에 많은 불자들이 수의 동참해 원만히 회양할 수 있었다. 도리사는 노인 계층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아도 스님이 불법의 씨를 뿌려 오늘의 불교를 이룬 것처럼 도리사 유치원에서 길러낼 새싹 불심은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게 될 것이다. 도리사가 자리한 태조사는 원래 이름이 냉산이었는데 고려조에 들어서면서 태조산으로 바뀌었다. 태조산으로 이름이 바뀐 데는 따로 사연이 전한다. 왕건과 견훤의 세력 다툼이 한창일 때 왕건은 이곳 냉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싸움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래서 왕건은 후백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려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고려 건국 후 왕건은 냉산에서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태조산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태조산 주봉 옆 봉우리 정상에 있는 냉산 성터는 현재 숭신 성터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온다. 태조산 서대는 아도 스님이 직지사를 창건하기 전에 좋은 절터라며 가리킨 곳으로 유명하다. 도리사를 창건한 아도 스님은 길상지지를 물색하던 중 이곳 서대에서 서쪽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최상의 절터라고 가리켜
직지사가 장건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즉 아독 화상이 손가락을 뻗어 절토를 가리켰다고 해서 절 이름을 직지사라 했다는 것이다. 아독 화상이 장건한 도리사와 직지사 모두 이 지역의 중심 가람으로 수많은 중생들의 귀처가 되고 있다. 도리사가 예전에는 대찰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육당터를 들 수 있다. 도리사에는 명월당, 서별당, 송림당, 숭신당, 금당, 요석궁 등 육당이 있었는데 1400년대 화재가 나면서 모두 소실되고 금당 하나만 남게 됐다. 이때 화재는 워낙 큰 것이어서 육당뿐 아니라 도리사 법당까지 전소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사 본당 위에 있던 금당으로 불상을 옮겨 봉안하고 금당을 도리사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리사 경내는 터가 협소하고 경사가 많이 진 편인데 당후 하나가 서 있던 곳을 넓혀 가람을 가꾸었기 때문이다. 토지 문서비에는 도리사의 절 규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토지 문서비에 의하면 태조산 앞 송곡마을 일대가 전부 도리사 소유지였다고 한다. 도리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내역은 이 토지 문서비뿐 아니라 도리사의 소장 중엔 불량원납이나 도리사 불량답 행심, 도리사 답각고 등의 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찰은 절 소유의 땅을 많이 잃게 되는데 도리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은 태조산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태조산 앞으로 넉넉하게 펼쳐진 송곡마을. 마을 이름이 제대로 들어맞을 만큼 골골마다 늘씬한 노송이 들어차 있다. 토지 문서비나 문서로 보관 중인 도리사 불량 탑행심 등에서 일컫는 도리사 사유지의 영역이 이 마을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동 최초의 가람에 걸맞게 도리사의 사격이 그만큼 컸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이다. 신라불교의 첫삭을 틔웠던 아독 화상의 입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왕실 포교에 실패하고 민중 포교에만 전념하던 아독 화상에게 왕실 포교의 기회가 찾아온다. 성국공주가 큰 병이 들었는데 용하다는 의원들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만다. 이때 아독 화상은
왕실의 정으로 기도로서 공주의 병을 고치게 된다. 공주의 치병으로 불교에 대해 잠시 호응을 보였던 신라인들은 왕이 죽고 나자 다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내용까지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래집에 반호원 굴에 은거하며 나오지 않았다는 설과 태조산 정상에 금수굴로 들어가 수행에 전념했다는 이야기 등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가장 믿을 만한 얘기는 태조산의 금수굴에 들어가 수행으로 여생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잠시 호기를 맞아 포교에 열중하던 아도 화상은 다시금 냉랭해진 신라의 분위기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19세의 나이에 조국을 떠나 전법의 외로운 길을 걸어온 아도 화상. 아도 화상은 척박한 땅을 갈아 몇 줌의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떨치고 금수굴로 들어간다. 태조산 정상에 있는 금수굴. 이 굴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곳에 있으며 더구나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굴이었다. 그러나 아도 화상이 들어가면서 굴 입구는 저절로 막혔다고 한다. 아도 화상이 금수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는 점으로 보아 그 굴 안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도 화상이 금수굴로 들어간 후로 불가에서 불공을 드릴 때면 그 굴에서 빛이 환하게 밝혀졌다고 한다. 아도 화상은 등불처럼 환한 빛으로 미처 다 펴내지 못한 불법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신라불교 최초의 전법자 아도 화상의 최후는 비장함이 느껴진다. 포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 은신하는 길을 택한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해 한다. 신라인에게 불법의 눈을 뜨게 해준 아도 화상은 우리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그 아도 화상이 설레는 가슴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신라 최초의 가람으로 탄생시킨 도리사. 도리사는 창건일의 1500여 년간 이 땅 민중들의 시린 가슴을 녹여주고 지친 다리를 쉬게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느 시대건 우리 불교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 땅의 불국 정토의 구현을 부촉해온 곳이 도리사다. 삶의 환경이 급변해가고 그에 따른 가치관도 다원화된 오늘 이 시대의 아도 화상은 어디 계신지 태조산 너른 품속의 도리사가 뜻깊은 말을 던지듯 우리 가슴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온다.